이처럼 함평에서 발생한 화재는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산불을 피해 긴급하게 경로당 등에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 겪었다며 진화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이 난 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함평군 신강면의 한 마을 주택. 산불이 순식간에 덮치면서 마당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쌓아놓았던 잡목들도 모두 타버렸고 인근 논두렁과 밭두렁도 불에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산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날라온 불씨가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물론 내부에 있던 농기계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이제 올해가 80인데 처음 봤어. 나도 여기 시집 와서 처음이네. 눈을 둘다다 수질했어. 그런데 약을 또 안 갖고 가는 게 또. 강풍을 타고 온 불씨는 1분 만에 복분자 제조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에 공장 외벽은 까맣게 탄 채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철골도 흙더미에 깔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공장 건물 내동이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뻔히 보여서 불이 금방 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바람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번졌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썰렁해진 마을은 화마가 지나간 흔적만 남았습니다. 산불로 마을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산불 진화에 매달렸던 소방관과 산림 진화 요원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그들의 현장복과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치자 주민들은 옷까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와야 했고 경로당에서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민들은 자식들에게 무사하다는 안부를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불났는지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걱정 마라 다 이제 해결됐다 내야 그랬어. 아이들한테 전화와요 아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주불이 모두 진화되면서 함평 지역 주민들은 28시간 동안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